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송예진입니다. 오늘의 강의 한잔은요, 첫 강의 시간을 빵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강의 또는 수업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첫 시간에 강사 또는 선생님, 교사들, 교수님들 각자 소개만 하고 바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강생이나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첫날, 또 첫 수업날에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겠어요. 어떤 학생들과 같이 들을까? 아, 어떤 교수님이 이번 수업을 맡으실까? 아, 어떤 방법일까? 아, 이번에 과제는 뭘까? 라는 그 흥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흥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정말 딱 진도만 나가는 강의가 되면 첫 시간에 많은 학생들의 실망을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번 강의를 들으면, 또 이번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 또 수강생들, 교육생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좋아집니다, 또는 이게 좋습니다 라는 그런 베네핏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물론 본론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흐름대로 이 서론이라는 시간을 스킵해버리면 앞부분에 라포나 친밀감 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생과 강사 간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강사가 또는 선생님이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강의를 할 때는 수업과 관련 있되 또 흥미롭게 또 재밌게 전달을 하시는 강사님 또는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표정한 태도로 학생이나 수강생을 대하는 겁니다. 표정이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표정은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무표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야 저 강사?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짝 웃으면서 편안하고 또 친근한 표정으로 강의를 한다면 어떨까요? 다가가기 쉽고 질문도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강사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오늘 전달해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내가 강의할 때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